생각지도 않은 돈을 찾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간편한 절차로 계좌와 보험을 조회해 돈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간단한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보험 가입 후 찾아가지 않은 돈의 액수를 알려줍니다. 숨은 보험금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은 만기가 길고 이자 제공 방법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합니다. 보험금이 발생할 경우엔 보험회사에서 고객에게 일주일 전에 안내하고 있는데요. 주소 이전 등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자 이 같은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숨은 보험금을 찾아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단 3일 만에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서비스가 시행된 후 두 달 만에 214만 명이 조회했고 8,310억 원이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6조 5천억 원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은행 계좌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계좌에 잔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미사용 계좌 21만 7천 개가 해지되고 1,038억 원이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 대기 시간도 길어졌는데요. 얼마 전부터 모바일 서비스도 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휴대폰 미환급금 조회와 잠자는 돈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잠깐 시간을 내 뜻밖의 용돈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카드 뉴스였습니다.